계속해서 네트워크 소식 먼저 순천방송국으로 갑니다. 송나영 앵커, 교차로에서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보행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최근 대각선 횡단보도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교통약자 보행권 축소 우려도 있어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건널목에 서 있는 사람들. 신호등이 바뀌자 교차로 중앙을 가로질러 길을 건넙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에 이른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돼 보행자들은 길을 두 번 건너지 않아서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질러가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리해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편리함뿐만 아니라 차량 진입을 막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일반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9.4% 감소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5.3%가 줄었습니다. 여수에서도 대각선 횡단보도 두 곳 모두 교통사고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들 그리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정책적으로 선행해야 돼야 되는지 잘 검토를 해서 좀 적극적인 정책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향신호기에 의존하던 시각장애인들은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통행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와 도로의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이 대각선 횡단보도 기종점에 가로수나 장애물들이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여수시는 올해 하반기 교차로 한 곳을 대각선 횡단보도로 개편하고 추가 설치를 위해 법률 검토와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전남 동북권 의대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정인화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 동북권은 배후 인구 100만 명으로 밀집도가 높고 산업단지도 많다며 중증 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학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동과 남해 등 경남 서부권까지 포괄해 영호남의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북권의 의대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는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 운동의 하나로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1호 감동정원 조성 행사를 가졌습니다. 마동 생태유원지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51개 기관과 단체 등이 참가해 기관별로 5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정원 75개를 조성했습니다. 광양시는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매월 한 차례 푸른 광양 만들기 실천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잉어와 청거북 등 어류 개체수 증가로 오염된 거북선 공원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호수 퇴적물 분석 등을 거쳐 수질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거북선 공원 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북선 공원 호수는 1989년에 조성됐고 담수량은 9천여 톤으로 수심은 최대 2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